오사카는 마츠다 부장이, 대만 타이완에서는 대만 손사장이 유튜브를 시청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의 한 주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커피 한잔 하시죠. 이야, 세븐 아이스커피 살아있네. 이게 빅사이즈에서 이게 1+1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이런 세븐에서는 미끼 상품으로 이런 걸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한 7~8가지 소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대만 당국에서 중국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루머라든가 가짜 뉴스를 통해서 대만 사회에 이걸 중국의 유리한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뉴스가 첫 번째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대만에서 이제 작년에 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천억 나왔는데요. 이게 그 대만에서는 최역대인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만 총통이 이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SMC도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경기에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3.5%가 매출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6월 들어서는 매출액이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넘사벽인 TSMC도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불경기에 그만큼 이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베이에서 이제 저기 그 주택가에도 싱크홀이, 우리나라 싱크홀 음식 생기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이렇게 갑자기 파인다든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저기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와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만은, 주택가에 하수관이 파손되어 가지고 싱크홀이 생겼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가 옆에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신문 기사 보시면 이렇게 싱크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황당한 뉴스인데요. 그 작년에 2월 달에 발생했던 뉴스인데, 타이베이 도심에 있는 그 따퉁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산학 연구기관이죠. 학교 내에서 이제 그 실험실을 빌려가지고 그런 그 산학 그 협력 그런 회사인데요. 타퉁 대학교 내 실험실을 빌려가지고 여기에서 뭘 했냐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뭘 하다 이렇게 되냐 하면은 마약을 제조하다가 이게 그렇게 폭발했다는, 이게 보니 일당들이 보니까 한 12명이 검거된, 작년에 검거됐습니다만 올해 이제 자세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금액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6억 5천만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의 장비라든가 그 마약 원료를 수입해서 학교 내 실험실에서 그걸 제조하다가 이제 실수해서 폭발 사고가 나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좀 황당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만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대만 정부의 이제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안전국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대만을 상륙해서 침공할 능력이 안 된다. 군사적인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만의 야당 그 쪽으로부터서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분이 국가안전국장이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대만의 국방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면 뭐 며칠 만에 이렇게 게임 오버 끝나는 건데, 이게 대만의 국가안전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과대 포장하고 대만 국민들에게 이제 뭐 뭔가 이제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은, 이 황당한 얘기를 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2027년도건 2025년도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힘들죠. 중국은 그냥, 대만은 그냥 일주일 내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시뮬레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만의 국가안전국장이라는 사람 이렇게 그 한가하게 이렇게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상륙 전면전 상륙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과대한 한 거죠. 대만의 이제 국방력을. 네, 그게 이제 뉴스가 올라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주재 대사관격인 미국 제 대만 협회가 있습니다. AIT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후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AIT도 뭐 규모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대만의 이제 미국 이제 군인들이라든가 미국 군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관이라든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재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이제 비좁으니까 좀 더 증축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증축하려고 그러면은 정식 외교 수교부터 하고 해라고 이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증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그 중국과 대만 중국 간에 그 이루어지지 못했던 진먼하고 샤먼하고 가깝습니다. 거리가. 거기 이제 횡단하는 수영대회가 있는데 3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올해 이제 다시 재개된다는 그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만 뉴스를 살펴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년에 이제 가장 이슈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총동선거가 있다 보니까 총동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뒤얽히고 설켜서 막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뭐 오늘도 제가 알려드린 뉴스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뉴스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총동선거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죠. 네. 제가 그 한 주간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대만의 뉴스를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